가장 인기 있는 2020년에 아기 엄마들이 아들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은 이름 탑 50. 1위가, 어머, 이건 좀 의외다. 엘리아스. 들어보셨어요? 엘리아스. 일리아스는 들어봤거든요. 제 옛날 룸메 이름. 근데 엘리아스는 처음 들어봤어요. 2위가 에밀. 에밀. 3위가 리누스. 리누스. 4위가 테오. 테오는 괜찮다. 테오는 한국 이름으로도 약간 테오, 김테오, 강테오 하면은 독일 이름 테오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5위가 파울. 난 파울 하면 우리 집에 있는 문어 인형이랑 그 대머리 문어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파울. 6위가 안톤. 7위가 펠릭스. 고양이 이름 아닌가? 7위 펠릭스. 8위가 사무엘인데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예수님 제자 이름 아닌가요? 9위가 요나스. 요나스가 그 성경에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분 아닌가요? 10위가 팀. 팀 벤스코. 제가 요즘에 팀 벤스코를 좀 덕질하고 있거든요. 아들 낳으면 팀이라 칠까? 11위가 마크오스. 마크오스는 뭐 정치인들 중에도 많고. 12위가 리암. 그 오아시스 보컬 이름 아니에요? 리암 갤러거? 13위 레오. 한국에서도 많죠. 레오. 레오의 뜻은 여기도 똑같아요. 약간 사자 이런 느낌. 르브. 14위 유리안. 뭔가 남자 이름인데 이렇게 드세지 않고 거세지 않고 순둥순둥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15위가 야콥. 근데 야콥은 약간 조금 옛날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옛날면 옛날 노래 중에 이게 있어요. 애들 노래 중에 뭐 보라 야콥 보라 야콥 블라블라블라 되게 옛날 노래라 전 야콥 하면 이 노래가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 16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름 얀입니다. 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는 뭔가 커피도 밀크커피만 마실 것 같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17위 루카스. 루카스 엄청 많아요. 우리 옆집에도 루카스 살고. 18위 레온. 19위 필립. 20위는 레비. 아 레비 귀엽다. 21위 발렌틴. 너무 예쁘다. 발렌틴 약간 양주 이름 같다. 그죠? 발렌틴 안 먹어봤어요. 22위가 토마스. 23위는 알렉산더. 웅장한 느낌이 드는 뭔가 되게 알렉산더. 어?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입니다. 24위가 아드리안이라고 하는데 아드리안은 근데 발음하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왜 안 하시나 했다. 넌 내 아들이야. 25위 다니엘. 26위 요나탄. 27위가 마티아스. 28위가 리오. 29위는 밀로. 밀로는 이쁜 것 같아요. 밀로. 어릴 때는 귀여운데 밀로 하면 이쁜데 나중에 할아버지 돼가지고 밀로 할아버지 이러면 조금. 30위는 미샤엘. 우리 지도 교수님 성함이 미샤엘이었는데. 31위는 다비드? 데이비드? 다비드야, 다비드.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영어 이름 그대로 읽는 쓰는 경우 꽤 있거든요. 뭐 케빈 이런 이름. 약간 오명을 썼어요, 이런 이름들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가 대체로 이런 이름을 짓는다 약간 이런 편견이 생겨가지고 케빈이라는 이름이 동독의 어딘가 베를린에서는 뭐 마산 이런 데 가면 많을 것 같은 이름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32위가 마테오. 마테오. 34위가 지몬. 34위 벤. 35위 막스. 36위가 노아. 37위 너무 간지난다 이름이 오스카. 태어날 때부터 백마 타고 태어날 것 같은 이름인 것 같아. 오스카. 38위가 레빈. 아까 그 레비에다가 N만 붙인 이름인 것 같아. 그치? 레빈. 39위 야스파. 야스파. 캐스퍼 아니냐? 꼬마유랑 캐스퍼. 42위 아곤. 41위 어떻게 읽어야 돼? 그냥 모리스 미국식으로 읽어야 되나요? 42위가 어디 갔죠? 루안. 특이한데 좀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아시아 느낌도 들면서 루안. 루안. 그 다음에 43위가 마일로. 너무 귀여워. 근데 마일로 강아지 이름 같지 않아요? 마일로. 44번 요리스. 요리. 요리스. 45위 마빈. 부츠와 뽀꾸에 나오는 마빈 박사 같아서 별론 것 같아. 마빈. 46위가 레마. 뭔 이름이야 이게? 47위는 밀란. 48위 로렌츠.
이쁘다. 로렌스. 49위가 막시밀리안. 되게 피아노 잘 칠 것 같은 이름? 왠지 나도 모르겠어. 손 되게 빠르게 해서 치는 거 있지. 막 꿀벌의 저주? 뭔지? 이렇게 긴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줄여서 많이 해요. 뭐 막스, 막시 이런 식으로. 마지막 대망의 5위는 루카. 루카가 되겠습니다. 루카스 아니고 루카입니다. 아들 낳으면 노아 이쁜 것 같아요. 노아. 약간 노아의 방주 생각이 나긴 하지만 노아님이 방주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짐승은 한 쌍씩만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아유, 오늘 라이브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와중에 230분 개인 위생 철저, 그리고 너무 주눅들지 않고 다니기,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안녕. 쥬스.